이번엔 양평의 또 다른 중심지 용문으로 갑니다. 고요한 지평과 달리 외진들로 북적이는 이곳. 양들이 있네요. 양떼 목장이 양평에도 있을 줄이야. 양은 성질이 온순해 아이들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물이라는데요. 유나 이거 만져봐. 이 아이도 만져봐. 만져봐.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어, 양한테 갖다 줘. 양아 해. 젖 먹던 힘으로 먹이주기에 도전해 봅니다. 꽁 대신 닭이라고 양 대신 돼지를 택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어? 아이고, 이 양이 무서웠구나.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희 원주에서요. 아, 강원도요? 네네. 아니 원주면 이 대관령이나 이렇게 더 큰 목장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여기는 좀 아담해서 아이들이 놀기가 더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와봤어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타조도 있네요. 이 꼬마는 타조에 반했습니다. 얘는 타조 있어. 네. 얘는 털을 다져 있어. 아, 아 그랬어? 털로, 털로 덮여 있어? 털로 덮여 있어? 양이 아까 어떻게 울었어? 얘는 매. 매. 하고 울었어? 응. 뒤에 있는 타조는 또 어떻게 있었어요? 호준이 아까 타조 날개 어떻게 하고 있었어? 얘는 이렇게 돼. 이렇게 하고 있었어? 응.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 훌럭훌럭거렸어? 삐어! 하나 날라도 아 날라갈 것 같아. 아이들의 호기심이 샘솟는 공간입니다. 어? 이 녀석 어딜 가니? 아, 우리를 탈출했나 본데요. 재빠르게 나타나 양을 모는 한 남자. 들어가 버렸네. 들어갔어. 새끼랑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한테 이제 또 들어 아직까지도 젖을 먹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줘도 돼. 손으로. 안 물어. 양은 이빨이 웃 이빨이 없어서 손으로 줘도 돼. 먹이 주기를 알려주는 이 남자. 아이고 돼지야 자빠져라. 목장 주인. 돼지 이렇게 긁어주면 오세 씨입니다. 돼지야. 6년 전 이곳에 목장을 만들고 양은 물론 염소에 돼지까지 140여 마리의 동물들과 동고동락 중이라는데요. 사실 동물들과 함께하는 삶은 어릴 적부터 꾸었던 꿈입니다. 돼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동물 키우는 거를 엄청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뭐 고양이, 또 뭐 아버님이 집에서 소도 키우고 이렇게 동물을 많이 키웠는데 그런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동물이 좋아 대학 전공도 축산학과를 선택했답니다. 하지만 가세가 기울어 건축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행복하진 않았던 지난 삶. 내가 엄청 고팠나 보네. 25년 만에 건축 일을 접고 꿈에 그리던 목장을 열었는데요. 140마리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보며 요즘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오허세 씨. 싸우지 말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주고 주인을 알아봐주는 양들과 함께하는 삶.
이 공간에서 오어세 씨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일단 가축들은 내가 해주는 만큼, 내가 정성을 쏟는 만큼 대가를 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새끼를 내가 받아서 이렇게 또 젖도 먹이고 또 사료도 먹이고 건초도 먹이고 이렇게 돌봐주면 그만큼의 대가를 주고 배신도 안 하고 또 그런 점에서 그런 게 저한테도 힐링이 되고 저한테도 엄청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